안녕하십니까? 괜히 우리 신장모님을 칭찬하니까 제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제 친구의 형이에요. 그래서 괜히 뭐가 좀 커넥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네요. 제가 좀 버벅거리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이 짧는 거는 둘째치고 제가 지금 엄청 졸립니다. 우리 합회에서 아시안 부장하고 터키 아시안 목사님들하고 터키를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졸릴 때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나 했답니다. 목표의 중요성, 목표를 가지는 것의 영향과 목표 설정으로 인한 결과를 알고자 같은 비슷한 그룹을 만들었어요. 비슷한 IQ, 비슷한 교육 수준, 비슷한 가정 환경 이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서 25년 동안 트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 결과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27%의 사람들은 인생에 어떠한 목표도 가지지 않았고 60%는 애매한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10%는 목표는 가지고 있을 때 단기 목표고 단지 3%만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을 25년 동안 트랙을 했는데 25년 후에 발표한 페이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3%는 커뮤니티와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둘째,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데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인 목표. 하나하고 또 다른 목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0%인데 재정적으로는 상류층이고 의사, 변호사, 건축가, 사업가 등 사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60%의 모호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중산층, 중하위층,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성취에 있어서는 그 전 그룹, 10%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 27%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류층 사람들이고 일자리를 계속 잃고 커뮤니티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상황이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탓하고 교회나 커뮤니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느 카테고리에 있습니까?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 아니면은 명확한 목표 모호한 목표가 없는 27%.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도력도 있고 퍼포스가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잖아요. 이 재정적으로는 이 패턴에 따르지 않지만 이 그룹에 따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자유화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 번째 재앙 전에 모세가 인스트럭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를 하겠습니까? 숄 디보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목표 없이 거의 400년을 살다가 갑자기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포지션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Slave as a free person.
해서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잡이 아니잖아요. 커리어도 아니고 컬링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열째 재앙을 준비하고자 뭐 이렇게 피를 칠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just as important 목회자들의 사모님들이 여기 계세요. And all rest of our spouses. 근데 그게 다 사명과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지. 잡으러 하려면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recreational 뭐로 하면 되는 거고 목회자의 길이 쉽지는 않은데도 하는 게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불렀다는 어떠한 컨빅션과 리딩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합회장을 대단한 사람하고 보는데 다른 합회장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는 로가 다를 뿐이지 목회자들이나 합회라는 사람이나 뭐 디비전이나 사람 다 똑같아요. 대략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항상 conflict resolution 하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할 때는 저는 장점을 더 많이 봤는데 합회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합회장이 되다 보니까 단점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게 더 evident하고 감사하게 정말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을 두셔서 밤낮 기도하니까 그나마 좀 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You must have your cloak tucked into your belt. 그럼 어디 급히 갈 때 요번에 제가 터키에서 마지막 날 새벽 3시에 갑자기 호텔에서 알람이 띠까띠까 띠까띠까 막 그러면서 엄청 크게 해서 정신없이 나왔어요. 특별히 터키에 금방 지진도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미국이었으면 절대 안 나왔습니다. 터키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나왔는데 옷을 갈아입고 그냥 뛰어나오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자켓 입고 옷은 제대로 입고 나와야지 더 빨리 뛰어나오지 대충 입고 나왔다는 넘어질 수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bathrobe를 입고 뛰려고 하는 사람 뛰어보셨나요?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bathrobe 안 입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입고 허리띠를 안 메고 그러면은 거추장스러워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추장스러운 거는 다 떼어버리고 스팽덱스 딱 입고 손, 발에 털까지 다 쉐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걸 입고 목회자로서 거치적거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자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 퀘스천을 제 자신한테 거치적거리는 게 뭐가 있나 나는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게 나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합회가 안 돌아갈 만큼 열심히 일해요 제가. 근데 그만큼 importance를 내 자신을 놓는 거예요. 저 없어도 합회 잘 돌아가요 사실. 그런데 정말 바쁘게 일을 합니다. average로 제가 어느 날 average로 제 월급하고 제 일하는 시간을 divide 하니까 minimum wage도 안 나와요.
워낙 한국 사람이 빨리 일하는데도 시간으로서도 엄청 투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제 영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present tense로 얘기합니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말라지는 게 느껴져요. 요번 터키에 가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터키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가야 되고 또 시간 나면 일을 해야 앞에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너무 시간이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지금 저한테 걸치덕거리는 게 그 무엇도 아닙니다. Outside factor이 아니고 It's me. 그 기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합회가 expect하는 기준에 따라잡느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딱 읽었을 때 아, 어느덧 내가 일을 하는구나. 그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는 walk이었는데, journey였는데 일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개인한테는 지금 딱 매고 열심히 걸어야 될 시간에 걸치거리는 게 저 자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카페나 교회나 하스피탈이나 어디나 What is preventing you? What is 뭐가 걸리적거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journey, 40년의 journey를 할 때 모세가 처음부터 꽉 잡고 허리띠를 메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땡 했을 때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덧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합회나 교회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교인들의 필요성. 설교 준비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뭐 한국 사람처럼 사실 한국 목사님들처럼 설교 준비 많이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어요. 수요일, 금요일, 안식일, 새벽기도 기본이잖아요. 거기다가 성경 공부. 다른 나라 목사님도 웬만하면 제가 이제 다 만나보는데 한국 목사님들처럼 열심히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좋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너무 바쁘게만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영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관계로 맺고 풀작 프로그램으로 메꾸다 하다 보니까 it can't last. 그러다 보면은 교인들이 참 목사님은 좋은데 좋은데 그 다음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영성이 없어 그런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핑계 되는 거예요. 근데 ultimately 목사는 영성이 있어야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둘째치고 저만 봐도 다른 거로 그걸 메꾸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노베이트 뭐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다른 사람과 랠리 하려고 그러는데 영성이 없으면은 합회장이나 총무나 목사나 다 we're doing useless work. 그래서 이 성경절 읽고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매일매일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다라는 커미멘트를 이번 안식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차 적응에 좋은 게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 아, 설교 준비해야겠다 하는데 이 성경절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디보션을 준비했지만 ultimately 저한테 genuinely 제가 많이 느꼈던 성경절이에요. 허리띠를 메고 둘째로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극을 보면은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극을 보면은 그 집신을 꼭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뭘까 하면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신을 신고 당연히 신을 신지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40년 동안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더라. 와, 신발을 그때 신은 거를 과연 40년 동안 신었을까?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꾸준히 걸은 것입니다. 이 신발, 나중에 지팡이, 이게 긴 여행을 뜻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고 걸었습니다. 걷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 불평, 불만, 불신, 불평, 불만, 불편함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어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지만 제 자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꽤 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불평하고 시간 없고 쪼다리고 컨플릭트 레솔루션 하다 보면은 되게 불편한 자리에 많이 있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을 불신하는 제 자신을 봐요. 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포지션에서 기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장점들이 있어요.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단점들 때문에 목회자를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부르셔서 여러분이 오케이 했으니까 지금 목회자로서 있는 거예요. 다 탤런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3-4년 안에 5,000명의 목사님이 리타이어가 돼요. 5,000명인가요? 하여튼 50-some%.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라시에라가 지금 지난 3-4년 동안에 5명. 작년에는 12명이 있는데 인터뷰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신학생인 신학생인데 education, chaplain, 뭐 duo, major. 12명 중에 한 명만 인터뷰를 한다고 했어요. PUC도 마찬가지예요. 3명이었어요 작년에. 그 전에 또 3명. 그 전에 4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앤드류스도 마찬가지고 서들만 딱 한 15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퇴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나마 은퇴한 게 나아요. 중간에 퀴트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행히 감사하게
저희 한편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햇볕이 있고 날씨가 그나마 좋으니까 디프레션이 좀 덜 빠져나가요. 다른 화폐들은 지금 특별히 노을든 캘리포니아 아니고 비 많이 오고 그리고서 디스트릭 파스터 교회 두 개 세 개 젊은이들이 지금 계속 코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당이 안 돼요 지금. 감사하게 한국 목사님들은 거의 코엣을 안 해요. 그게 끊긴지 뭔긴지 모르겠지만 은 I like to believe that's because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분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은 우리가 목회하는 거는 우리의 스트렝트하고 우리의 탤런트가 아니라 한국 사람 항상 그러잖아요. 되게 겸손하게 부족한 저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나.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먼 길을 가더라도 내 옷과 신을 안달게 계속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이 목회자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로말린다에 딱 영어권 목회자로 갔는데 한 3, 4개월 후에 텔 임이라고 제 1, 2년 선배 있었고 하다 갑자기 사이클링을 가재요. 그래서 뭐 자전거 타자니까 오케이 하고 갔어요. 제 친구, actually your brother, 현준이 제 친구가 저한테 또 자기가 쓰던 자전거를 저한테 줬어요.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몇백 불, 뭐 200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헌 것인데 벌써 타고 가는데 예의상한 저는 많이 가봤자 10마일 갈 줄 알았습니다. 로말린다에서 시작해서 한 20, 30마일을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뭐 스팬덱스 입고 뭐 그냥 신발 입고 뭐 헬멧 입고 물 입고 다 있는데 저만 뭐 그냥 테니스 신발 신고 가는 거는 한 20마일 가는 거는 거의 다 다운힐에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깜빡한 게 When you go down, you gotta come up. 그걸 잊어본 거예요. 올라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어피어인데 아휴 목사의 자존심이고 뭐고 나 이거 안 탄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테님이라고 저한테 사이클을 하면서 이렇게 I'll help you. 둘이 자전거를 각자 타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도웁니까? 그럴 것도 아니고 아 근데 계속 원 계속 팔아가니까 짜증이 난 거야. 제가 이제 조용히나 좀 있지. 근데 I'll help you 하더니만은 손을 제 어깨에 딱 댔어요. 둘이 사이클 하면서 라지클리 손을 얻는다고 도움이 되면 얼마큼 됩니까? 욕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리기얼로 했는데 웬걸 손을 딱 하고 미는데요 쭉쭉쭉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사이클라지고 심리적인가 진짜로 도움이 되나 하다 하다가 쭉쭉 갔어요. 그 손길이 사람의 손길이 그만큼 도움이 되는지 좀 몰랐습니다. 그게 서로 목회자들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합회장이 됐지만은 참 외로운 자리죠, 그 자리가. 그런데 딱 그 1년 전에 박원경 목사하고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해서 김진형, 뭐 조이오, 잔 초웨이, 뭐 여기 안 목사님 이 원래 친했던 사람이지만은 매일 아침에 테니스를 2년 하니까 안식일 빼고 진짜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못 그러지만은
그리고 테네스 하면서 또 끝나고서 잠깐 얘기하고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서포트가 정말 정말 저한테는 필요한 것이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 선배, 후배, 친구, 이 목회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정말 확신하고 싶습니다. 웨스트코스트에는 여러분이 저 위에서부터 가까운 로마린다, 뭐 제일 가까운 안테리오 성계는 목사님까지 힘들지만은 신발을 신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긴 여행인 줄 알고 지팡이를 잡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목사님이요? 네. 아니요 상관없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누구? 아니 40년 아직 뭐 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긴 여행입니다. 목회가 재림의 날까지 긴 여행인데 가끔 가다가 제가 합회에서 일하면서 조금 목사님들한테 섭섭한 게 있어요. 어느덧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하면 어느덧 first love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 좋은데 뭐든지 갖춰져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돈부터 시작, 재정적으로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미국에 지금 2.4 billion square feet의 storage가 있습니다. 우리 각 집에 있는 garage 빼고 렌트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2.4 billion square feet 있어요. 거기에 90%가 렌트아웃 됐다고 합니다. 계속 짐이 쓰는 게 아니라 곳간에 그냥 챙겨놓는 거예요. 미국만 비싼 차를 드라이브해 놓고 쓰레기를 거라지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거라지에 있는 거 자주 쓰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비싼 차는 밖에 있고 쓰지도 않는 거는 거라지에 계속 챙겨놓고 목회자도 얼마만큼 이제 가족이 생기고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편할 때 그 익숙함에 대한 살짝 그 거부함도 역시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Financial tension My relationship with congregation 또 뭐 이것저것 각 개인마다 다른 그 텐션이 있을 거예요. 그 텐션을 없애기보다 그 텐션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어떤 면에서 healthy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야지 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야지 매달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께 굳이 매달릴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잘 되고 있으면은 어느덧 보면 제가 크루즈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가 뒤틀려야지 알겠냐고만이. 참 이런 사람이 합회장이니까 우리 합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I don't think it is different.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까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때, 가지고 있을 때 편안함보다는 살짝 텐션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지나가고, 우리는 목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 목회자라는 길이 끝날 때까지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정말 깊고 넓고 임팩트한 사역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역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자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큰 일을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서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 향한 믿음으로써 우리 교인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단에 서거나 사람들하고 시간을 나눌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에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쉬고 또 인터랙트하고 또 크리에이티브하게 인포메이션을 엑스체인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을 챙겨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Holy Spirit이 함께함으로써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을 하시도록 이끌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